아트 그렇게 위에서 찍지 말라고. 예뻐. 2022년 미술 신앙 열기가 뜨거운 이때 아트 부산 첫날 후기 이런 거 다 모아서 올리려고요. 아트 부산 첫날인데 보통 아트 부산 첫날 열기야? 근데 보통 아트 부산 때는 평일에는 VVIP고 VIP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셨던 것 같아요. 보통 뭐 평일 지나서 주말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람도 많고 관심도 되게 많고 문의도 되게 많았어요. 그럼 지금 직원들 원래 두 명 있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바쁘면 아, 그만큼 대비를 하나 이런 게 궁금했어요. 저희가 근데 팀 자체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갤러리에도 지금 전시 오프닝은 지난주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또 있어야 돼서 저는 작년에도 부스가 굉장히 컸었는데도 두 명이서 커버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두 명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오늘 좀 둘러봤어요? 네, 저는 어제 설치할 때도 좀 둘러보고. 그러면은 어떠한 부스가 좀 재밌었는지? 저는 페레즈 부스도 재밌었고 다른 부스들을 보니까 약간 바닥을 깔면 예뻐 보여서 내년에 바닥을 깔자. 원액 갤러리 재밌었고 휘스 갤러리 연속 거의 3년째 제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시는 타데우스 로팍의 황규진 선생님이세요. 근데 제가 일부러 오늘은 로팍에서 좀 새롭게 데리고 온 작품 소개해달라고 좀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이 작품 설명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 작품 작가는 미규엘 바르첼로라는 스페인 작가예요. 유럽에서는 그래도 조금 알려져 있는데 많은 작가들의 약간 좀 어떤 되게 선망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해 알려져 있어요, 유럽에서는. 근데 아직 한국이나 아시아에서는 생소한 이름이라 이번에 꼭 소개를 하고 싶어서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스페인의 마요르카 굉장히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늘 매일 바다 수영을 하고 자연에서 살아서 자연인이구나. 네, 그래서 이 작가의 주요한 주제는 어떤 토테미즘이라든지 자연의 어떤 영험한 에너지와 그런 신비로움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반대편 벽면에는 어떤 바다 생물이 있어요. 이 문어 같기도 하고 어떤 해파리 같기도 하는 그런 바다 생물의 그런 어떤 에너지를 담는 작품이고요. 회화 작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조 같은, 아까 밖에서도 보셨듯이 콜라주라든지 어떤 좀 두껍게 마띠에르를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이게 이제 발전해서 도자 작품도 하고 있어요. 도자기인데 어떤 용기 같은 도자기 같기도 하지만 그게 또 동물이나 어떤 그런 거를 연상하게끔 하는 그런 조각적인 도예 작품도, 테라코타 작품도 하고 있습니다. 뭐 안토니 굽니라던가 알렉스 카츠 같이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작가도 있지만 이렇게 좀 새로운 작가를 소개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요 작품도 이 작품은 작가. 이 작가는 에밀리오 베도바라고 이태리 작가인데, 이태리 유럽에서는 굉장히 어떤 독일 신표현주의 작가들의 대부, 약간 선생님격의 작가예요. 이분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베니스에서 베도바 파운데이션 갔던 영상을 네. 같이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되겠다. 아 맞아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특히 저희 갤러리에서도 선보이고 있는 바젤리츠 작가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부터 바젤리츠가 젊은 시절부터 이 작가의 전시를 바젤리츠가 큐레이팅을 한 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니스의 베도바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미술관처럼. 예, 네, 거기서 이제 본인 작품 전시도 하지만 그때 뭐 베도바와 인연이 있었거나 영감을, 그 어떤 영향을 받은 작가들의 전시도 하고 근데 좋은 일을, 지금 돌아가셨지만 좋은 일을 계속 많이 하는 그런 존경받는 작가였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굉장히 안 알려져 있어서 그냥 조금씩 천천히 알리려고 이제 저희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네. 선보이는 자리네요. 네. 그래서 아직 생소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좀 관심보다는 그냥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익숙해지면은 질문이 또 관심으로 연결되니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트부산 아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요즘 뜸했잖아요. 아, 예. 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네. 오랜만이에요. 앞으로 어떤 앞으로요? 영상을 더 찍고 싶어요? 아, 앞으로요. 전시를 다양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서울 갤러리에서 올리버 비어 개인전 하고 있거든요. 공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작가와 저랑 되게 저희 팀이랑 즐겁게 준비한 전시여가지고 많은 분들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꼭 빨리 올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요, 오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어가지고 누리에프스터라는 작가의 사진을 소장을 한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2022년에 와서 근데 아직은 한국 분들이 이 갤러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프리미디스를.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갤러리 소개 간단히 어디에 위치해 있고 네. 그런 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프리미디스 갤러리라고 합니다. 2019년에 누리에프스터 개인전을 한번 하고 지금 이제 코비드가 끝난 마당에 다시 부산에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섯 명의 신진 작가 그리고 좀 이스태블리시된 작가분들 섞어서 소개하게 되었고요. 저희 갤러리는 비교적 이제 신생 갤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 몇 년 됐어요? 2018년 9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반에서 한 4년 가까이밖에 안 됐습니다. 3, 4년 됐는데 그래도 네네. 많은 페어에 나가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희가 한 3년 만에 프리즈 런던도 가게 되고 또 피약 메인 페어도 가고 또 아트 콜롱, 뭐 리스트 등등 해서 예, 좋은 페어를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 대표님이 좀 그래도 한국 그 미술 애호가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작품이나 작가 있으면 한 점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일단 저희 작가분들 중에 네. 지금 유럽하고 미주 쪽에 가장 이제 좀 급
상승이라고 할까요? 이제 좀 인기가 네.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분이 이제 하디 팔라피시라는 이란 출신의 뉴욕 베이스 작가입니다. 미국에 이주를 한 지가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서양 미술계에 빨리 이제 정착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작업하시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술가 아마 가족. 네네. 그리고 아까 그 얘기 듣기로는 작가가 이게 되게 특이하게 그리는 방법이라고 선생님께서 다 암실에서 그리는 거예요. 네. 이게 물감이 아니라 어떤 금속 같기도 하고 그죠. 뭐 사진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포토그램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걸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이. 이런 것을 한 작가가 그 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이제 이런 방식, 제작 방식에 있어서는 이분이 예, 인벤트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암실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철저한 계획하에 들어가지만 어두운 데서 이제 우리의 감각이 제한되고 몸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제 후레쉬와 여러 이제 감각, 발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놀이기구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속도감이 느린 퍼포먼스죠. 아, 네. 아 어두운 곳에서 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작가가 이런 까만 부분은 토치를 아주 이제 오랫동안 예, 이제 천천히 그려야 이렇게 까만색에 예, 흰색에 거의 이제 반대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칼라 구성은 작가도 이렇게 인화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죠. 모른다고 합니다. 아, 재밌다. 그러니까 우연도 있고 필연도 있고 완전 공존하는데 암실에서 그런 퍼포밍을 하면서 그리는 거라서 진짜 새롭네요. 네. 전 이게 그냥 아이패드 같은 데 그린 건 줄 알았는데 좀 되게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차일디시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스킬한 이제 스킬을 이제 죽이려고 한 네네네. 의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작품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연적 내지는 필연적으로 나오게 된 이제 결과물이고. 근데 이런 조각 작품도 있어서 이런 네. 것도 되게 약간 어린이들이 연상되는 그런 오브제들이거든요. 네. 이런 도자기도 그럼 작가가 다 예, 직접 예. 직접 이제 도자기를 만들고요. 몇 년생이에요? 젊은 작가죠. 네, 87년생이어서 30대 중반 이제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 국내 아트페에서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네. 것 같아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갤러리의 남달라 이름이 너무 특이하죠, 그렇죠? 남달라 디렉터 선생님이신데 워낙 대작이어서 갤러리 소개랑 작품 소개 제가 부탁드릴 거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이앤초이 갤러리는 어떤 갤러리인가요? 네, 저희 초이앤초이 갤러리는 독일 쾰른이라는 곳에 2012년에 먼저 개관을 했고요. 2016년부터는 이제 서울에서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대표님들도 그렇고 서울도 하고 이제 유럽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서울에서는 이제 한국 해외 작가들을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쾰른 갤러리에서는 한국 작가분들을 많이 프로모션 하려고 네 이렇게 익스체인지 해가면서 많이 소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작품이 워낙 커서 네. 이름하고 작품 설명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 전시, 이번 아트부산에서 선보이는 제일 대작인데요. 데일 루이스라고 하고 영국에서 활동하는 작가예요. 영국이랑 이제 미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는 작가이고요. 저희가 2016년에 이제 처음 한국에 개관을 했었을 때 개관 전시로 처음 선보였었던 해외 작가이고요. 1980년생으로 만든 제 어린 작가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전시한 이후부터 좀 한국에서 많이 알려졌고 아트콜론이나 이런 해외 아트페어에서도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항상 큰 작품 저희가 네, 한 부스에서 많이 선보일 수가 없는데 매번 이제 시작할 때부터 솔드아웃 되고 해서 저런 표현 너무 재밌잖아요. 네, 데일 루이스 작품이 저희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와일드하고 희극적인 요소, 비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좀 복잡하게 담겨 있는데 예전에 데미안 허스트의 어시스트로 맞아요, 활동을 맞아요.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남겨진 캔버스들에 이제 막 낙서하듯이 작품을 표현을 하면서부터 좀 많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서울이랑 켈른에서 좀 활동을 하면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좀 활발하게 선보이려고 하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작품 구도 같은 걸 보시면 예전 고대 르네상스 시대에 그런 그 작품 구도나 그래서 뭐 대작 큰 작품들 뭐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들이 표현된 작품들이 네네. 많잖아요. 그 작품의 구도가 있어서 이것도 장례식처럼 네 맞아요. 굉장히 현대적이고 좀 강한 요소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작품의 구도 같은 것들은 너무 낯설지 않은 그런 재밌다. 작가입니다. 이 드로잉은 패밀리 앨범이라는 작품의 시리즈이고요. 판화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안쪽으로 가서 네 안쪽에는 주제에 저희가 맞게 올해 첫 이제 저희 갤러리가 초이앤초이 갤러리로서 이제 갤러리가 10년 만에 이렇게 큰 기획 전시를 선보이게 됐어요. 주제는 꽃이라는 주제, 플라워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10년 동안 같이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뭐 독일 여기 작가 이름들 작가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같이 일했었던 그 의리 있는 작가들 포함 내가 소장하고 있는 작가도 있어요. 네, 아네트 너무 카이저라고 하는 거. 저희가 독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독일 작가들이 거의 60% 이상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 작가분들, 프랑스 작가, 영국 작가, 미국 작가분들 꾸준히 저희랑 같이 개인전, 그룹전 같이 했었던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작가들을 다 함께 모여서 보여주는 자리. 네, 네. 저희 작가분들이 다 이제 꽃이라는 주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생각을 네네. 하는데 가장 심플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기는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주제를 이제 저희가 전시 주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코리 메이슨이라고 하는 정말 젊은 작가예요. 91년생이고 독일 뮌헨에서 활동하는 작가예요. 근데 이제 막 이제 졸업하고서 처음 전시를 하게 되는 작가예요. 많이 전시 경력도 없고 이번 전시에서 저희가 제일 감명 깊었던 게 제니 브로진스키. 제니 브로진스키는 좋아하는 작가. 네, 제니 브로진스키는 이제 여류 화가로서 베를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캔버스 그 자체에 그냥 오리지널한 느낌을 가장 많이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캔버스를 밟기도 하고 뭐 지나가다 보면 밟을 수도 있겠죠. 바닥에 놓고 작업하기도 하고 그 위에 그냥 올리브 오일이나 그런 소재들을 막 그냥 뿌리기도 하고 많은 색감을 많이는 안 써요. 그리고 밟아진 흔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네 내추럴한 작품 그 캔버스 재료 자체의 추상적인 느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작가예요. 작가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되게 너무